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눌러서 자막을 만드시고 싶은 동영상을 클릭을 합니다. 왼쪽에 세부 정보 분석, 편집기, 댓글, 자막의 메뉴가 있는데 자막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커뮤니티 자막 제공이 허용 안함으로 되어 있다면 허용으로 클릭을 합니다. 자동으로 동영상에 따른 자막을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메뉴가 뜨는데요. 오른쪽에 자막 추가를 클릭을 합니다. 자막을 파일을 업로드 하실 수도 있고 새 자막을 만드실 수도 있는데 스크립트 작성 및 자동 동기화를 클릭을 합니다. 여기에서 작업을 누르시고 초안을 삭제를 하면 기존의 동영상을 새로 자막이 생성이 됩니다. 초안 삭제. 이렇게 삭제를 하고 나면 한국어 자동으로 해서 자막이 만들어진 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왼쪽에 이렇게 자막이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정할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수정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음악 소리에도 으라든지 이런 소리가 들어가는데 이런 필요 없는 부분들은 삭제를 해줍니다. 그 동영상을 플레이해서 수정을 이렇게 해줍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 로그인합니다. 화면에서 파란 버튼의 파일 선택을 누릅니다. 업로드 동영상 업로드 세부 정보입니다. 제목은 동영상 제목은 필수 입력이므로 꼭 이런 식으로 부분 수정을 전체적으로 들어보시면서 부분 수정을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수정 사항 게시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어가 수정된 부분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F5번을 눌러서 리프레시를 시켜보시면 조금 전에 자동 번역한 것과 내가 수정한 것, 이렇게 두 개의 언어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시고 나서 조회는 동영상을 클릭을 해서 유튜브 스튜디오에 이렇게, 로그인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자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면에 톱니바퀴 모양의 환경 설정이 있는데 거기에 자막을 눌러보시면 방금 만드신 한국어 자막과 한국어 자동 생성 자막이 두 개가 보입니다. 그리고 웹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조회하시면 자동 번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릭을 해보시면 전 세계 언어 100여 개 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허용이라고 눌러주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 언어로도 번역이 돼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단점은 모바일에서는 안 돼, 모바일에서는 이 자동 번역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외국어를 자막을 만들어 주시면 핸드폰에서도 번역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번역하는 건 나중에 다시 한번 동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자막을 만들어서 조회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